봐도 제가 파스타 잘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이태리 스타일이니까. 파스타 맛집의 파스타를 집에서 4분 만에. 파스타? 집에서 드세요. 파스타보다 맛있는 파스타? 파스타랑 우리의 20년은 당신의 더 정확하고 편리한 판독을 향한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한다면 레피젠이 먼저 만듭니다. 대한민국 진단 키트 브랜드 레피젠. 음악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노래를 세상에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음악인을 지킵니다. 음악을 지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 세상을 보여줄게. 오래전 아름다움이 새롭게 피어날 거야. 모든 것이 내 세상. 메타. 폰타나 수프는 유럽산 치즈와 생크림만 쓰니까 맛도 충분, 영양도 충분. 누구나의 아침으로 충분. Good enough. 폰타나. 12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여정. 아바타 물의 길.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 절찬 상영 중. 우리의 20년은 당신의 더 정확하고 편리한 판독을 향한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한다면 레피젠이 먼저 만듭니다. 대한민국 진단 키트 브랜드 레피젠. 콘텐츠가 숨 자격증을 쏘 쏴쏴 숨싸 어디서든 숨 평생 무료 쏴쏴 숨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 사이버대학교. 이번 딜의 핵심은 모두가 3만원에 살 때 우리만 2만원에 사는 겁니다. 맞아요, 티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겁니다. 티에게만 열리는 핫딜 성지 티들. SK텔레콤 고객님만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20년은 당신의 더 정확하고 편리한 판독을 향한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한다면 레피젠이 먼저 만듭니다. 대한민국 진단 키트 브랜드 레피젠. 쏴쏴숭싸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쏴쏴숭싸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쏴쏴숭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 사이버대학교. 음악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오직 음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음악과 음악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여 세상에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음악인을 지킵니다. 음악을 지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 세상을 보여줄게. 오래전 아름다움이 새롭게 피어날 거야. 모든 것이 내 세상. 메타. 우리의 20년은 블랙 골드라인 개발을 위한 집요한 도전이었고, 우리의 20년은 당신의 더 정확하고 편리한 판독을 향한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레피젠이 먼저 만듭니다. 대한민국 진단 키트 브랜드 레피젠. 폰타나 수프는 유럽산 치즈와 생크림만 쓰니까 맛도 충분, 영양도 충분. 누구나의 아침으로 충분. Good enough. 폰타나. Wherever we go. Family is our fortress. 판도라의 미래를 건 위대한 여정. 아바타 물의 길 절찬 상영 중. 우리의 20년은 블랙 골드라인 개발을 위한 집요한 도전이었고, 우리의 20년은 당신의 더 정확하고 편리한 판독을 향한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레피젠이 먼저 만듭니다. 대한민국 진단 키트 브랜드 레피젠.
12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여정. 아바타 물의 길,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 절찬 상영 중. 우리의 20년은 블랙 골드라인 개발을 위한 집요한 도전이 있고, 우리의 20년은 당신의 더 정확하고 편리한 판독을 향한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레피젠이 먼저 만듭니다. 대한민국 진단 키트 브랜드 레피젠.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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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사!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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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사! 콘텐츠가 강한 숭실 사이버대학교! 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모두 이루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올 한 해 저희 CJB 모닝와이드도 도민 여러분 곁에서 기쁜 일 또 어려운 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자 노력했는데요. 네. 새해에도 따뜻한 시선으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함께하고 있는 리포터 두 분과도 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효선 리포터는 네.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네. 또 모닝아이도와 함께 좀 웃고 울었던 뜻깊고 보람찬 한 해였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좀 건강하고 날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기대됩니다. 더 잘 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오성화 리포터는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아, 우선 제가 이제 호랑이 띠인데 호랑이 때가 끝이 나고 있어서 너무 아하.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CJB 모닝와이드와 함께해서 정말 즐겁고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또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들, 소식들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새해도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고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만능 오퍼터, 오성곤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 네. 이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쯤이면 그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같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을 보시면요. 정말 반가운 미소를 절로 띄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을 만났고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마다의 떠오르는 장면들은 다르겠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겁니다. 이들이 있어 더욱 빛났던 2022년 소중한 추억의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우리는 한 헬스장 관장님의 이중 생활을 엿봤는데요. 피트니스 기구만큼이나 수족관과 물고기가 많았던 수상한 헬스장. 그곳에서의 변준희 사장은 어떤 2022년을 보냈을까요? 문을 열자마자 물고기들이 재회의 반가움을 먼저 보냅니다. 어째 식구가 더 는 것 같죠? 아름다운 장면과 소식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으로만 봤는데 진짜 물고기가 많네요. 야, 별일 없으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뭐 여러 마리 들어온 게 있고 수조도 더 큰 수조도 들어온 게 있고 해서 제가 그래요? 뭐 즐겁게 물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시 물고기 종류가 50종, 수조가 25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야 말았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의 물생활이 방송으로 소문이 났으니 자탕후이 물고기의 대부가 되었다라나 뭐라나. 첫 방송 나간 지가 한 10개월이 됐거든요. 네. 기간이 좀 긴데 그간의 주변의 반응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생각보다 방송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찾아오신 분도 많고 또 이제 노부부나 아니면 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물고기 키우다가 좀 키우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제 키워달라고 부탁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심순이란 듯 두둑한 턱살, 그리고 머리 위에 커다란 혹까지 시선 강탈 제대로 하는 플라워 혼이 새 식구 중 한 명입니다. 이야, 저런 물고기가 있어요? 옆에 있는 물고기가 못 키우겠다고 해서 맡겨놓고 간 물고기인가 봐요. 네네네, 이 물고기는 그 플라워 혼이라는 물고기인데 승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뭐 합사가 안 돼가지고 혼자 이제 키우고 있고, 이 혹이 클수록 값어치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아... 특이하게. 네. 우리 이 물고기 맡기고 가신 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네,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귀하신 몸인데요. 그러니까요. 애지중지하는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는데 쓰이는 시간만 1시간 이상. 수산시장에서 공수한 먹이들을 직접 손질하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어우, 사장님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아, 예, 항상 일과가 아침에 이제 사료 주고 미꾸라지 주고 뭐 패턴이 똑같아요. 네. 야, 하루에 루틴이군요. 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항상 먹이 주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성이, 정성이. 얘들아, 맘마 먹자. 내 새끼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죠. 부모의 마음, 그것이 변준희 사장의 마음입니다. 여러 마리 키우면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 먹어요. 입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혼자 크는 애들이 잘 안 먹어. 아, 네, 다 지 먹이니까. 아니, 밥 주실만 하겠는데요? 이모 이 재미로 하는 거죠.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변준희 사장의 붕어빵 아들 희환이 말이죠. 아빠, 물고기 그만 사고 나한테 신경 좀 써줘. 아, 기억나네요. 뭐 필요한 거 있어 빨리 지금 얘기해야 돼요. 필기용품. 이 정도쯤이야. 그때 제가 방송 봤을 때 아드님께 뭐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눈빛이 전혀 모르는 눈빛인데, 그때 학용품 사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안 사주신 것 같은데. 아, 예, 오늘 사주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사주시는 거예요? 아, 네. 하긴 뭐 그때 언제 사주신다고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아, 예. 그 올해 2022년도 아드님 선물은 학용품 모두 사주실 거고. 네. 내년이면 또 2023년이잖아요. 네. 또 선물 있어야죠, 아드님한테. 아, 내년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이제 올라가니까. 애완 물고기를 한 마리. 아들을 위한 변준희 사장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기 와이프분께서 허락하실까요? 우선 몰래 시작하고 나중에 허락받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아, 아빠 몰래 내년부터는 물생활 시작이다. 엄마한테는 쉿. 오늘 학용품을 사주기로 한 약속은 꼭 지키는 걸로요. 끝으로 2023년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올해는 아쉽게도 제가 아끼는 물고기가 이제 용궁 간 아이들이 한 몇 마리 있는데, 내년에는 저도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물고기 케어도 열심히 해서 모두 건강하게 용궁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물생활하는 모든 물고기들 건강하게 잘 커주길 바란다. 또 다른 2022년의 빛났던 기억을 찾아 이번엔 음성으로 갑니다. 머리에는 꽃을 달고 얼굴 한가운데는 크게 와라고 적힌 채로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냈던 이 얼굴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음성 곳곳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와PD를 다시 만났습니다. 와PD입니다. 와PD. 와. 저 가면 안 벗으시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막한 구청 사무실에 뿜어내는 독보적 존재감. 이렇게 또 만나니 반가울 수밖에요. 와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보고 싶으셨죠? 2022년 와PD는 참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3월 방송 당시에는 10개 남짓이었던 컨텐츠가 이제는 30개를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 와PD님 지난 방송 이후로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월 달에 방송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공무원분들과 소통하는 컨텐츠를 제작했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 뭐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다. 실제로 제가 지금 발로 뛰면서 다양한 국민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와피디의 섭외력, 침투력이 거침없이 레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소통 프로젝트 덕분. 소문난 인포부부, 계절감이 가득한 시골 풍경이나 소소한 어르신의 이야기까지 와피디의 채널에는 음성군민의 소중한 2022년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좋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 지금껏 게시한 그 여러 가지 동영상들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왁싱샷. 왁싱샷? 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스킵하지 않고 정주행을 했거든요. 고객님 이제 가실 거시고요. 이 왁싱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인지라 거기에 왁싱샵 사장님의 입담이 더해져 저에겐 그야말로 시간을 순삭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기초방식이었군요. 그렇군요. 저희는 기존의 TV 방송들은 시청자와 그 방송과의 거리가 되게 멀지 않습니까? 저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와서 콘텐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게 모토고요.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음성 살면서 불편한 점, 뭐 좋았던 점 이런 거 그건 또 외지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선수 국민과 되게 가깝게 소통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죠, 그런 거는. CJB 모닝와이드에서 와피디를 다시 만난 것처럼 와피디도 국민소통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들과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자, 박연실 씨와 김지환 군입니다. 얼마 전에 두 분이 와피디님이 연출하는 너튜브에 나가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와피디님을 그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뵙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되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 제가 보니까 아드님은 그 짧게 자료화면처럼 나갔던데 나중에는 아예 완전 출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출연하고 싶죠. 어쨌든 우리가 왔잖아요. 방송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엄마랑 우리 친구랑 같이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재회의 기쁨을 아름다운 선율로 보답하는 모자입니다.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언젠가는 그 기대처럼 지환 군이 단독 출연할 날이 오겠죠. 모두의 기대에 힘입어 콘텐츠에 담아낼 와피디의 2023년. 올해보다 더 빛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와피디님 2022년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야,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네, SNS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 찾아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함께 즐거운 콘텐츠도 만들고 여러분과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귀담아 듣고 함께 호흡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우리 와피디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고기 아빠 변준의 사장님. 네. 와, 피디님 이렇게 방송 이후에 더 재미있게 잘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아, 예, 맞습니다. 이 변준희 사장님의 본업이 사실 네. 그 헬스장 관장님이십니다. 네, 네, 맞아요. 이 물고기를 너무나 열심히 관리하시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관리를 좀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는데 내년의 목표는 또 다이어트라고 하시니까요. 열심히 또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손바닥보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고군부터 하던 우리 와피디. 예, 와피디는 내년에 아주 좋은 장비가 들어온다고 굉장히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열정과 힘을 제가 잘 받아가지고요. 내년에 열심히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네, 아, 정말 여담도 너무나 그들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모닝와이드와 올해 함께 만나봤던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내년에도 함께 뛰어보자고요.